리우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고고! 오늘 소개드릴 선수는 2022년 신인 드래프트 5픽으로 디트로이트의 선택을 받은 퍼듀대학교 출신 제이든 아이비입니다. 2002년 2월 13일생의 아이비는 퍼듀대에서 소포머 시즌까지 뛰고 NBA 진출을 선언한 신장 193cm, 체중 90kg의 콤보가드입니다. 서머리그에서 폭발적인 운동능력과 내외각을 넘나드는 공격력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기 충분한 활약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한 수비수에게 파출리아를 당하며 고작 두 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아웃되어 버렸죠. 이후 서머리그 경기에 출전하진 않았지만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다음 정규 시즌부터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IBA 컴패리즌 선수가 무려 자모란트, 드웨인 웨이드, 도노바 미첼, 빅터 올라디포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선수인데요. IBA 최대 장점은 역시 폭발적인 운동 능력입니다. 콤보가드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는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한 높은 점프력뿐만 아니라 스피드, 민첩성도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농구 팬들을 열광시킬 만한 잠재력이 충분한 선수인데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멈추기 힘든 저돌성까지 갖추어 특히 트랜지션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돌파력도 수준급에다 림어택도 즐기는 편입니다. 대학 시절 시도한 슛의 3분의 1 가량이 골밑슛이었고 성공률도 거의 빅맨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에 점프력까지 좋기 때문에 한번 떴다 하면 막기가 힘들고 체공력까지 좋아 점프를 뛴 다음 생각하고 공격을 진행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비는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도 탁월한데요. 단순히 운동 능력만 가지고 농구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아크로바틱하고 능숙한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요리할 수 있는 똑똑한 선수입니다. 수비가 밀집된 공간에서도 특유의 슬라이싱 능력을 활용해 수비수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막기 까다로운 유형의 콤보가드이며 스피드, 유연함, 파워, 세 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어 어느 위치에서나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또한 아이비는 신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학 시절 경기당 5.8개의 자유투를 뜯어낼 정도로 엔드원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 중 한 명이었고 그가 만들어낸 207개의 자유투는 빅10 중 3위, 전미 17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커리어 하이 자유투 시도 개수가 무려 18개나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수비수와의 컨택 상황에서 슛 성공률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놀라운 성공률을 보인다는 점이죠. 공격에서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그는 수비에서도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요. 스크린을 뚫어버리는 파이트스루도 좋은 편이고 퍼리미터에서 끈질기게 공격수를 쫓아다니는 악착 같은 면도 있습니다. 윙스팬 또한 무려 2m 10cm에 육박하기 때문에 긴 팔로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능력도 괜찮죠. 대학 시절 스탯만 보면 그닥 놀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끔 번뜩이는 블록슛도 해낼 뿐만 아니라 파울 관리도 굉장히 좋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콤보가드로서 의문인 점도 있는 아이비. 득점력에 있어서는 믿을만한 존재지만 포인트가드로서 팀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NBA에서는 193cm의 다소 작은 키로 슈팅가드를 봐야 한다는 점이 걸립니다. 트랜지션 상황에서 하이라이트 필름을 찍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간혹 판단 미스로 어이없게 터프샷을 쏠 때도 있고 심지어 볼을 흘리거나 돌파 도중 밸런스를 잃고 턴오버를 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슛에 기복이 있는 점도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 야투율과 3점 슛이 정말 처참할 정도였고 2학년 때 다행히 정상 궤도에 올라긴 했지만 여전히 슛 안정성에 확신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2학년 마지막 11경기 동안 슛 성공률이 굉장히 들쭉날쭉했는데 특히 10에서 15피트에서 던지는 미드레인지 점퍼 성공률이 고작 8.7%밖에 안 될 정도로 처참했죠. 자, 오늘은 2022년 드래프트 5순위로 지명된 퍼듀대 출신 제이든 아이비를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3분 스카우팅 리포트 끝!